원래 여... 집에서 태어났어? 집에서 태어났냐고? 응.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병원에서 태어나기도 하지. 아니 근데 배에서 차에서도. 어 차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아빠가 치약을 주면 나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야. 외할머니가. 외할머니 표 시금치야. 한번 먹어봐. 엄마가 만든 거랑 틀려. 깜짝 놀라지 마 먹고. 엄마. 먹어봐. 아, 잠깐만 언니. 어. 엄마. 12개나 모았어. 박스 밖에 있는 케이크는 어디였을까요? 정답을 불러봐요. 세장 밖에 있는 새는 어느 것인가요? 정답. 오. 공부하는 거래 이거. 대야 안에 있는 양말은 어느 것인가요? 오. 맞아요. 알아요. 문명한 수호자요. 엄마 화장품 누르는 건데? 응? 화장품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와. 우리 잘 지내는 거 아는데. 이렇게 날아갔어. 오. 너 짝수 올 줄 몰랐었잖아. 짝수 올 줄 몰랐었잖아. 아니야. 코스는. 없는 거고. 어 맞아. 짝수는 숫자에 짝이 있는 거야. 3레벨을 다 배우면 이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상을 못 받으면? 응. 상을 못 받아도 돼. 아하! 언니야, 새로 디자인한 장갑을 껴볼래? 아저씨, 왜 장갑이 짝짝이에요?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이 장갑은 어떤 장갑하고 짝이 맞을까요? 짝이 맞는 양말을 찾아 연결해보세요. 옳지. 옳지. 우와. 색깔별로 나눠요. 그럼 나중에 물건 찾기도 편할 거예요. 모자 빨간끼리, 노란끼리, 파란끼리. 만약 14가 짝수잖아. 그러면서 14잖아. 14도 짝수야. 왜냐면 2만 붙은 거지 뒤에도 4가 있잖아. 맞아 맞아. 4. 4? 맞아. 똑같은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은 16 이런 게 12. 12은? 짝수. 어, 맞아. 쉽지? 응. 그래, 생각보다 쉬워. 말 잘 옳지. 잘했어. 내가 원래 이거 어려워했는데. 공부하는 건데 넣는 거 같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구두구두구두구. 우와, 너 더 빨라진 거 알지, 혜리야? 응? 아까보다 더 빨리 찾아놨어. 너무 쉬워. 왜냐면 어. 그 한 개만 찾고 그 뒤에 그 많은 숫자만 찾으면 그거만 누르. 너 쉽다며. 아직 많이 연습해야겠다. 날 쉽다.